네, 농구 선수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 사생활 논란이 양측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면서 진흙탕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잊을만하면 어린이집 학대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YTN이 단독으로 취재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임주혜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농구 선수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 지금 여러 사안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사건의 큰 줄기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정말 탑 농구 스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허웅 씨가 지난 6월 28일 전 여자친구를요, 스토킹 혐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번 사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자면 일단 전에 연인 관계였던 부분을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교제를 시작해서 2021년도 후반까지 이제 교제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교제 기간 중에 두 차례의 인공임신 중절 수술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만남과 어쨌든 이별을 반복해 오다가 결국 헤어지게 되었는데 허웅 씨 측에서는 이 헤어진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해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본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면서 협박을 일삼아왔다 이런 부분을 고소를 하게 된 것이고요. 이 해당 내용들이 공개가 된 이후에 전 여자친구 측에서도 이를 반박하는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오히려 허웅 씨가 본인을 이제 스토킹했고 인공임신 중절도 본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허웅 씨 측에서 원해서 하게 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양측이 결국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허웅 씨와 전 여자친구가 서로의 이제 사생활을 무차별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주요 쟁점들을 좀 짚어보면, 임신 중절, 또 결혼 의사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또 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참 네.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어쨌든 사랑했던 연인 관계였던 건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일로 지금 다시 예전의 일들이 지금 들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임신, 두 번의 임신과 인공 임신 중절과 관련해서 양측의 입장이 다릅니다. 일단 허웅 씨 측에서는요, 두 차례 모두 본인이 이 아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제 전 여자친구가 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인을 한 관계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원해서 이렇게 인공임신 중절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본인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제 전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해서 이 부분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반면 전 여자친구 측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두 차례 모두 허웅 씨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할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공임신 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 문제되고 있는 그 금전, 서로 뭐 금전을 주기로 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허웅 씨가 먼저 이렇게 인공임신 중절의 대가죄로서 어떤 금원을 제시하였고 본인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거절하였다 이런 입장을 밝혔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좀 다르다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전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전 여자친구가 3억 원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렇게 협박했다는 게 지금 허웅 씨 측의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웅 씨 측과 이전 여자친구 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허웅 씨 측에서는 이 연인이었던 관계에서 벌어진 일들 이런 부분을 뭐 언론이나 뭐 팀에다가 공개하겠다고 여자친구가 밝힘으로써 금전적인 요구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소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전 여자친구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다거나 공갈을 한 적이 없으며 그런 금전, 그 금원은 허웅 씨 측에서 먼저 제시해왔고 본인은 이미 그것을 거절하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허웅 씨가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상태잖아요. 그 협박이라든가 뭐 공갈이라든가 이런 혐의가 실제로 이렇게 금전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과연 양측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진실은 어느 부분에 가까운지 좀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주고받는 사이에 엉뚱하게 고 이선균 씨에 대한 언급이 또 나왔더라고요.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렇죠. 좀 안타까운 네. 측면이었죠. 이제 허웅 씨 측에서 이제 고소에 대한 내용을 밝히면서 이제 고 이선균 씨를 언급
취급한 겁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도 전혀 관계없는 당사자에 대해서 좀 본인에게 좀 유리한 사정으로 이끌어 가고자 허웅 씨 측이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예. 많은 분들의 질타가 있었고요. 예. 이와 관련해서도 허웅 씨 측에서도 곧바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고인을 언급함으로써 유족들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전혀 좀 적절하지 못했던 언급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허웅 씨 측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입장을 내지 않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걸 봐서 뭐 추가 입장을 내든지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양측의 입장이 판이하게 다르면 수사는 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허웅 씨 측에서도 이제 더 이상 이게 언론을 통해서 뭐 공개하기보다는 수사기관에서 이런 스토킹 혐의라든가 협박 부분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서로 입장을 공개하면 공개할수록 어떻게 보면 사실 감추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장을 좀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많은 부분이 서로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 같은 상황을 놓고 보더라도 한쪽은 이제 강요에 의한 거다라고 했으며 한쪽은 그쪽에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누가 먼저 제시한 것인지 그리고 이 금전이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결국 양측의 그런 통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 뭐 SNS 등을 통해서 사실 비교적 굉장히 긴 기간 동안 교제해 왔던 것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두 분이 나눈 대화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같은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같고요. 과연 이 갈등의 시작이 누구 때문인지 그리고 서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뭐 대중의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알아야 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이제 사생활 폭로가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데 수사 상황 좀 지켜봐야겠습니다.